하이 여러분들,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챕터 6 바로 진실방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쿠아리움을 한번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해결책 방안과 그나마 이 개미와 이 아쿠아리움의 이 조화스러움을 한번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레츠기! 자, 우선은 현재 오야 뭐야? 야, 플로우는 이렇게 발랐는데도 어떻게 나왔니? 너 진실의 방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사육방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하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미로석고방인데요. 아쉽지만 오늘 폐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개미귀신방을 이 개미귀신이 있는 이 진실의 방을 그냥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한 마리가 아무리 개미를 많이 잡아먹어도 열댓 마리 잡아먹고 뭐 성충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로는 이제 불개미한테는 뭐 크나큰 타격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개미 귀신이 성충이 될지라도 지속적으로 개미 귀신을 두 마리에서 세 마리 정도 계속 투입을 할 예정이고 사실 번식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오픈을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는 게 왕명주 잠자리 고치고 이 두 개는 바로 그냥 명주 잠자리 고치예요. 이렇게 고치가 됐더라고요. 자, 들어가라. 아마 여기다가 방을 만들 겁니다. 그나저나 이 하이브가 보강이 많이 되면서 불개미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굴을 파기도 하고요. 거의 뭐 로테타워급의 이 사육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아예 굴을 파서 적응을 해버리더라고요. 굉장한 녀석들. 현재로서는 줄을 사용 안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조금씩 사용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서 새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다가 젤리를 계속 공급했더니 이곳에서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채꺼나 오늘 진실의 방 오픈 그리고 위로 석고방 폐쇄 아쿠아리움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개미를 어떻게 조화스럽게 하냐면 바로 이 긴 통에다가 제가 직접 미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소일을 깔고 무한수를 만들 겁니다. 물론 수초와 조명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작은 조명에도 잘 살아가는 음성수초들을 준비했고 기존에 미생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가물치를 키우는 소일을 조금 퍼왔습니다. 제가 직접 구피천에 가서 잡아와서 치어로 받아서 지금 현재 이만큼 키워놓은 치어 두 마리를 넣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LED 조명 아마존 프로고 비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개구리밥이 아마존에서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상소추이죠. 자, 처음으로는 구멍을 뚫어줍니다. 물론 물이나 수초를 생각해서 상단에 뚫어줄 거예요. 처음으로는 소일을 깔아줍니다. 물을 천천히 넣어줍니다. 천천히 넣어줘야지 이제 불순물이 안 올라오고 깨끗한 물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뭐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겠지만요.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소일이랑 이렇게 수초들을 좀 잘라서 넣었습니다. 아마 수초들은 금방 자랄 거고 이 불순물들이 있는데 이 불순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좀 점차 가라앉을 거고요. 나중에 스포이더로 이제 환수를 해줄 건데 그때마다 이제 이물질이 조금씩 제거가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포인트인데 제가 부상수초를 사온 이유가
이 부상소추를 밟고 친구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여기서는 이 친구들이 여기서 얻을 거는 바로 물 딱 한 가지입니다. 비록 부족해 보이지만 아마 잘 될 거란 생각을 해요. 한번 완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상소추까지 넣었고요. 이제 여기다가 뒤에다가 호스를 연결하기 전에 앞서서 여기다가 이제 플로온을 발라서 이제 위로 못 나오게 막을 겁니다. 짜잔. 자, 이 정도면은 불개미들이 절대 빠져 죽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오케이. 아쿠아 러리움. 옳지.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야, 이제 연결만 하고 이제 불개미의 눈치만 보면 됩니다. 이제 불개미들이 이거를 진짜 좋아할지, 여기 와서 물의 공급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직접 한번 해봐야 되긴 하겠는데, 진짜리 아쉬운 거는 미로석고방을 우선 폐쇄를 하고 그 다음에 아쿠아리움을 사용하고 이 미로석고방을 건조시켜서 개조를 해서 또 사용을 할 겁니다. 내가 뭐라고 한 거지? 아쉽지만 미로석고방은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이럴 수가. 개조해서 나중에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아쿠아리움이 우선은 준비가 됐습니다. 우선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불개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 자, 짜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구피가 두 마리가 들어간 이 작은 어항을 개미 환승역과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개미들이 좀 높은 고도여서 그런지 좀 호수를 타고 올라가지는 않은데, 이 호수는 원래 미로석고방이랑 연결되었던 그 통로랑 굉장히 가까운 튜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래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금방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롤러코스터급인가? 오, 자, 여러분들, 오, 별로 있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불개미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 묘하네요. 기분이 좋아요. 여기저기 조리 잘 다니면서 이렇게 맺혀있는 물들을 먹으면서 약간 공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물그릇을 한번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도 해줘봤지만 계속 흙으로 덮어버리는 습성을 가져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팠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네요. 와, 이야, 이게 올라오는 거 경사 최고다, 최고. 또 겸사겸사 여기 구피들도 아마 무한수 개념으로 잘 살아갈 거고요. 제가 구피를 선정한 이유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좀 작은 소형종의 송사리과이기도 하지만, 또는 폐업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적은 양의 산소로도 충분하게 이런 식으로 사육이 가능한 거를 제가 이쪽 저쪽 수족관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우리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테죠? 무한수 개념으로 한번 천천히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뭐 불개미 가끔 빠지면 먹어도 돼. 부채거나 저채거나 오늘은 이렇게 작은 아쿠아리움을 만들어서 구피와 이 불개미가 이제 여기 한 사육장에 연결된 통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번식도 잘 되고 우리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사육장을 꾸며나가는 느낌이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고, 최근부터 1.5배로 늘어날 정도로 어디 한 군데 빠짐없이 바글바글합니다. 알껍질도 많고 젤리도 최소 하루에 하나에서 두 개가 사라지고, 여기 봐도 많고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니까 불개미 매력이 상당한 것 같아요. 조만간 특별식을 줄 예정인데 어떤 특별식을 줘야 될지, 만약에 추천해 줄 게 있으면 한 번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